아이오닉9이 미국 베버리 힐스에서 월드 프리미어 행사를 갖고 언론에 그 모습을 첫 공개했습니다. 아이오닉9은 현대차의 eGMP 플랫폼을 활용한 첫 대형 SUV 전기차로 110.3kW 배터리를 탑재해 한 번 충전으로 532km를 달릴 수 있습니다. 대형 전기차답게 5060mm의 전장과 현대차 승용 라인업 중 가장 긴 3130mm의 휠베이스를 갖췄습니다. 이러한 크기를 바탕으로 908L의 트렁크와 88L의 프렁크 공간을 제공하며 동급 최대 수준의 2열 3열 헤드룸과 레그룸을 확보했다고 현대자동차는 밝혔습니다. 또한 180도 회전이 가능한 스위블 시트를 2열에 채용해 3열과 마주 볼 수 있도록 한 점도 특징입니다. 현대자동차 창사 이래 첫 외국인 경영자로 발탁된 호세 무뉴스 글로벌 최고운영 책임자는 LA 오토쇼에 직접 차량을 몰고 등장하는 모습을 보이며 아이오닉9 성공에 자신감을 드러냈습니다. 아이오닉5N을 통해 고성능 전기차 시장에 성공적으로 안착한 현대자동차가 대형 전기 SUV 시장에서도 게임 체인저가 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